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발음 꿀팁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발음은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 다들 한 번씩 가보고 싶으시죠?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는데 나중에 꼭 가볼 겁니다. 자, 아무튼 맨하탄 발음을 원어민스럽게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정답은 뭐냐면요, 맨해튼, 맨해튼, 맨해튼. 자, 맨하탄 아니고 맨해튼.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맨해튼, 이게 포인트인데, 콧소리가 중요해요. 코가 진 이렇게 나거든요, 맨해튼. 이거랑 비슷한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발음 현상이 나는 거가, 우리가 셔츠의 이 단추를 button이라고 그러죠, button. 물론 T 발음 할 수 있어요, button. 근데 이 button, T 발음이 약화가 돼서 button, button 이렇게 콧소리 낼 수 있다, button. 둘 다 가능해요. 하지만 다양한 발음 현상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certain, 뭐 정확한, certain, 확실한, 이런 거 certain이라고 하잖아요, certain. 이 certain도 certain 이렇게 할 수 있지만 certain 이렇게 하기도 해요, certain. 콧소리 아시겠죠? certain.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맨하탄 아니고 맨해튼. 자, button 혹은 button, certain 혹은 certain.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